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네. 아, 바쁘신다고 여기 뭐가 무서운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얼마나 멀어요?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춘사면 사과가 청도까지 소문이 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향기 좀 맡들어요. 근데 너무 늦었죠? 좀 지금 올려고 다 땄는데요. 네. 이제 전 창고에 잘 들어가 네, 있어요. 네. 이따가 보여주실 거죠?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죠? 갱신 사업이요. 아, 갱신. 왜 이거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고목이 늙어서. 아, 늙어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품종을 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후브룩스. 후브룩스. 아, 그거는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 후브룩스는 더 나은가요? 일반 사과보다? 요즘 색도 좋고 맛도 네. 좋고. 네, 색도 좋고 맛도 좋고. 이 낙엽 타는 냄새,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먹으면 딱이겠는데요? 아우, 이제 겨울이 다 됐는데 내년을 위해서 제 생각으로 전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이거 잘라내세요. 이런 거 내일 꽂는. 그런데 이렇게 전지 작업을 했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제 햇볕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산되고 작업도 굵어지고 네. 장도가 맛도 좋아요. 사과 착색을 위해 가지고 반사피렴을 아래 빛이 올라가 가지고 장도도 높이고 이거는 사과 유인을 하고 이래 밑으로 내려가면은 꽃눈이 생겨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사과가 달아요. 이게 다 내년 사과 달릴 꽃이에요. 유인해가지고 꽃눈을 많이 생겨야 사과 수확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꼭 유인을 해야 돼요. 사과 나무는. 나무에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 흰 페인트를 도색하면 햇빛이 반사되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나무 표면이 따스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액이 집중되어 얼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래숙 대표님은 인사말로 이곳 의성 춘삼면은 일교차가 커서 사과가 자라기에 적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최상급 품질의 꿀부사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달콤한 맛을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봄부터 가을까지 사과밭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허영농원에
꿀부산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물에 씻어서 껍질째로 먹으면 참 좋아요. 껍질에는 더 많은 영양가가 있습니다. 호영농원은 지금 한 2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전에는 한 4,000평 농사 짓다가 지금은 좀 늘어갖고 한 5,000평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법은 GMP 농법으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그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껍질째로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거 옷에다 이렇게 쓱쓱 닦아갖고 아삭해네요. 맛있다. 맛있고 구역과 이게 진짜 꿀부사예요. 꿀사가네요. 당도가 좋아요. 꿀 들었네. 많이 들었네. 껍질째로 먹으면 더 좋은데요, 이게. 껍질을 안 깎고 먹어야 진짜 백인데. 자, 비춰보세요. 건강 사과집인데요. 100% 사과만 짰어요. 선물용 나갈 땐 들고 가기 좋게 이제 해갖고 요래 해서 사과 받아갖고 이래 들고 가면 좋아요. 선물로 손잡이가 있어서 사과즙 이게 한 박스가요. 50개 들었어요. 택배비 포함해갖고 23,000원 받았어요. 인기가 엄청이 좋아요. 이게 그래 어린이집에도 가고요. 병원 요양병원에도 많이 가요. 그래갖고 요새 학생들 있는 집에서도 잘 사가요. 부모님들이 우리 호영농원 사과즙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사과로 만든 100% 순 사과즙으로 일상에서도 먹고 또 성장기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과즙입니다. 이래숙 대표님 호영농원 사과 광고 잘 하시는데요? 우리 호영농원 부사 사과 특징은요. 바람과 산이 맞닿은 시골 산골 청정지역에서 생산하여 식감과 맛이 달콤해요. 또 사과에 성장 촉진제나 제초제나 착색제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GMP 명품 사과예요. 1월 10일까지 사과를 따가지고 밭에서 팔다가 좋은 창고로 들어오는 거는 0.4도 온도에 사과가 좋아하는 온도고요. 그래야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달에도요, 아오리 햇사과 나올 때까지 팔았는데, 부사가 더 맛있대요, 아오리보다. 그, 단골 손님들이 늦게까지 주문하셔갖고 올해 7월달까지 팔았어요. 이거는 대관대 추석 때 하고, 설에 부정 선물로 많이 나가요. 중간 거는 제일 많이 나가요.
예, 대박. 이거는 대박. 가정용 10kg 가격은 대 22과에서 28과까지 6만원 받고요. 중은 30과에서 36과까지 5만원 받고, 소는 38과에서 40과까지 4만원 받고, 다 택배비 포함입니다. 사과를 여기서 따면은 꼭지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해서 직거래로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은 더 저장이 오래 가고 신선해요. 사과는 꼭 껍질째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직접 키워 생산한 친환경 명품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의성 호영농원 꿀사과를 주문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요. 가선에서도 실컷 구경하고 또 맛있는 사과도 먹고 사과즙도 먹고 역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또 제가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올라. 감사합니다. 네. 네.